딸렉스산도를 혼합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전자조를 위해 인일컵을 흘려놓고요. 0점 도전을 합니다. 첫 번째, 알료 220g 다시 조정하겠습니다. 다시 인일컵 올려놓고 0점 조정하고 첫 번째 알료 자체로 228.7 그리고 0점 조정을 다시 하고 두 번째 알료 7 217.5 다시 0점 조정하고 세 번째 알료의 과도일 36.1 다시 0점 조정하고 네 번째 알료 404 14.3 사용할 때 잘 분석해 주고요. 다섯 번째, 가사공, 5.6g 들어갑니다. 그리고 0점 조정 다시 하고 10번째 4015 415 4.1 5살째 투입할 때 처음부터 많은 양을 투입하면 오버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그 양을 확인하면서 투입하시면 됩니다.
알료에 따라 그 알료가 갖고 있는 무게의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양이 들어가더라도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까? 그러면 정확하게 배합을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숨까지 죽이면서 정밀하게 비벼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정확한 배합을 할 수 있습니다. 커트로 트레이스 화이트 2.1g 들어갑니다. 마지막에 들어가는 양은 조숙제 양이 제일 적은 조숙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양이 결국은 전체 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전체 칼라에 영향을 주는 그 영향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쓰일 때는 조숙제는 천천히 그리고 더욱더 정밀하게 정확한 양을 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